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9월 16일 월요일 뉴스 라이브 시작합니다. 먼저 오늘 하루 대한민국의 뉴스 정리해드립니다. 오늘의 라이브입니다. 금리 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1%대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신청이 오늘 시작됐습니다.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.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입원을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외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은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.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장관의 고향 부산에서 조 장관 임명 철회를 위한 연대에 나섭니다. 두 당의 부산시당은 오전 10시 반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파면 부산연대를 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2시 추석 연휴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합니다. 조 장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할지 주목됩니다. 전 남편 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의 세 번째 공판이 오후 2시 반 열립니다. 지난 재판에서 고유정이 요청한 현장 검증을 재판부가 수용할지 주목됩니다.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법무부 장관 오촌 조카 조모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오후 3시 열립니다. 지난 14일 인천공항에서 조 씨를 체포한 검찰은 오늘 새벽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국제 운전면허증 없이도 영국과 호주, 싱가포르 등 33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문 운전면허증을 오늘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미국과 중국, 일본은 적용 국가에서 빠졌습니다. 네, 오늘도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정치 라이브로 시작합니다.